아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할렐루야. 굿모닝.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부흥하시고 멋있게 베드로후서를 마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베드로후서를 마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사를 주셔서 새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신의 은사가 역사하게 하시고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긍휼의 은사 오늘 막 퍼부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하세요. 우리 제 친구 목사처럼 박원철 목사.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저도 배웠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히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왜 이렇게 한국말을 버겁거립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 영어로 계속 설교를 했더니. 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를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시죠. 와, 드디어 베드로후서를 마쳤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69일 걸렸네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하는데 네, 69일이니까 두 달 반이죠. 저와 이렇게 처음부터 쭉 같이 오신 분들. 그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니 왜 그 많은 시간을 유튜브에 쓰세요? 몇 명이나 봐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어휴 엄청나게 봐. 예수님 제자 수보다 두 배나 많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에? 그래서 야 매일 예수님하고 훈련받은 사람 말씀 같이 나눈 사람은 물론 만 명짜리 집회도 하고 오병이었던 뭐 만 명이었다 그러고 뭐 사람들이 우글우글 쫓아다녔지만 매일매일 헤매라. 데일리 넌 나의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그 강의를 들었던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 근데 나는 야 그래도 한 30명 돼. 12명 야 12명보다 두 배 거의 두 배가 많아. 굉장한 거지. 이것도 전 세계에서 막 들어야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일본에서 듣고 캐나다에서 듣고 야 캄보디아에서 듣고 신나지. 전 세계에서. 아유, 여러분 저랑 69일을 들었으면 뭐 그죠? 예. 네. 거의 1년치 설교를 다 들은 건데 주일날마다 가서 예배 들어봐야 60몇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처음부터 쭉 들었으니까. 네. 어쨌든 근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전 후서를 쓰면서 어저께는 사랑하는 바울 가지고 품고 제가 어저께 좀 세게 나와가지고 좀 미안해요. 베드로의 지금 전후서는요 뭐를 지금 집중적으로 가르쳤냐면 예수의 재림 그리고 예수의 재림과 구원이랑 연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구원 얘기하면 뭐 예수를 믿었어? 뭐 예수를 영접했어? 구원에 확실히 있어? 예수를 영접한 거 있어?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의 재림을 믿어? 예수 재림 안 믿으면 너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상하죠?
바울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편지도 읽어야 된단 말이야. 우린 계속해서 바울 것만 뭐 계속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저제 얘기. 저는요 평생 40 정말 동안 예수 믿으면서 거의 뭐 37년 88년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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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 바울 서신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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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모델은 바울이요 바울. 베드로를 인어에 좀 삐딱하게 봤어요. 아유 뭐, 맨날 저래. 근데 와 이번 베드로 전후서 제가 이걸 쓰면서요. 와 그게 아니네. 와 베드로도 깊네. 베드로 깊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전후서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편식을 하면 하나님 말씀도 편식을 하면 안 되는구나. 골라서 먹으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걸 마지막 하면서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와, 이게 이제 닥살라지. 영어로 닥살라지죠. 닥살라지가 뭐예요? 왜 우리 예배드리면 처음에 막 들어 하나님께 영광이야 뭐. 매저스티 다라라라 뭐 이렇게 미국 예배나 한국 예배나 다 처음과 끝은 이렇게 닥살라지로 끝나거든요.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시작하고 또 바울도 쓴것 중에 이제 덕살라지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하늘을 향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뭐라고 썼어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영광과 해가지고 여기는 아주 그냥 영어로는 탁 하고 다쓴 다음에 뭐야? Christ 딱 찍고 To him be the glory both now and forever. 한국말로 그냥 이거 점을 안 찍었어.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To him, 하나님께, glory both now and forever. 하나님께 이제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닥살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것이 우리 예배의 한 풍습으로 자리 잡고.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모르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뭐 어저께 뭐 트럼프 얘기도 하고 뭐 정말 얘기했지만 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궁극적으로 내가 죽는 날 침대 우리 아내하고 애들하고 있어. 그때 내가 몰라 내가 100살까지 사면 40년 후일 텐데. 40년 된 죽으면서 아이고 그때 그 트럼프 야 그때 그 코비드 19야 팬데믹 때 응? 어쩌고 저쩌고 야 그럴까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냥 베드로 전 후서를 쓰고 베드로 후서를 마치는 우리 지금 베드로가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전 그게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죽는 그 침대에서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랬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아이고 내가 코비드 19때 어쩌고 그건 주님 내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당신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았으니까 그것이 가장 후회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마치면서 도전합니다. 매일 정말 우리 매일 부흥합시다. 매일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말이 매일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도 또 깨지고 찌그러지고 실패하고 막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오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그래서 오늘 일이 벌어지고 터지고 깨져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오늘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 말씀 물론 이 책도 한국말로 안 써져 있지만 20 Promise of Who I Am in Christ 이게 금식 매뉴얼인데요. 금식 매뉴얼.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는 벌써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한국말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해서 매일
부흥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이 책 전체를 제가 소개하는 거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쭉 갈 텐데 저희 누님이 석헌아 너 그 저 요한계시록을 한번 해라. 너 요한계시록 저 주석도 썼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다가 가만있어 봐. 아 내가 이거를 한국말로도 안 했잖아. 영어로는 했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가 이제 같이 모여서 젊은 애들 했는데 21일 동안 이 금식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말로도 해야겠다. 그리고 한국말로 해가지고 와 멋있네. 앞에 뒤가 이렇게 연결된 거죠. 하고 이제 그러면 12월 말쯤에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를 여기서 쭉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I am God's child.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나는 용서받은 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성령님의 템플이다. 나는 축복받은 자다. 나는 성자다. 뭐 이렇게 해서 21을 쭉 했습니다. 이게 사실 6월 24일 날 출판됐는데 아직도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 주위에 자기의 아이덴티티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마귀새끼한테 속아가지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저희 사이트를 이제 닥터 바보 야 좀 바보 목사 좀 들어라. 그래서 같이 다시 21일 동안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2세들이 이제 딱 끝나고 21일 끝나고 GMIEM이라고 한 500명 모이는 교회 그 리더들하고 또 뭐 리버사이드에 있는 교회 또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거든요. 한 2시간짜리도 하고 그 한 번도 들어가 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면 우리 2세들이 막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21일 동안 금식했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쭉 금식을 했다. 이 젊은 애들이요. 그 고등학생 애들이 제 이 강의를 듣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아이폰을 갖고 비교해봤더니 하루에 10시간씩 아이폰을 들여봤대. 그러니까 이 미디어의 그 중독이 심하더라고요. 그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딱 밤 10시에 그동안 매일 하루 내가 아이폰을 얼마를 썼나 체크업해가지고 21일 하니까 10시간을 45분, 그러니까 60분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기적이 일어났대. 그건 기적입니다. 젊은 애들이 하루에, 그러니까 물론 이메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1시간은 정도. 뭐 저도 뭐, 저는 아이폰으로 이걸 계속 녹음하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쓰는 게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10시간에서, 10시간이면요. 아이폰만 들여본 게. 그럼 아이폰 10시간 들여보고, 테레비 보고, 모니터 보고. 완전 마귀새끼 밥이죠. 그래서 그 미디어 중독을 자기들 오버컴 할 수 있어서 지금 그 대학부는요 아예 그냥 백투백 21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좀 몇 개월을 한대요. 할렐루야죠. 여러분도 미디어 중독에서 매일 부흥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셔서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사 성령 충만 성령 은사로 새 방언 터지게 하시고 새 중보의 영이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 신의 은사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아버지 아픈 사람이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긍휼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배움의 은사 나눔의 은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일부터 새로운 가르침을 가지고 매일매일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매일 부흥 내일 또 매해요. 할렐루야.